새끼라. 유리나무 채널의 유리나무입니다. 요즘 1륜차, 4륜차 운전자를 막론하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회전 이슈일 겁니다.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이제 벌금이나 뭐 벌점이나 이런 거 다 먹이면서 이제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 이 취지 자체는 우회전을 할 때 사람을 좀 더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과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회전이라는 건 당연하게도 사람이 있으면 건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사람들이 너무 설레발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들 했었어요.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호가 있든 없든 무단횡단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있으면 구호해야 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뉴스를 보면서 느낀 바로는 주먹구구식 행정이었구나. 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회전 때 일단 정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후에 출발하는 것도 오케이. 단속당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 일단 정지했다. 근데 왜 잡느냐? 제대로 안 했다. 일단 정지라는 게 도대체 몇 초냐? 1초를 일단 정지라고 보냐? 2초를 일단 정지라고 보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정지하고 좌우를 살피고 사람들 없는 거 확인하고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탁 뛰어들어와가지고 건널목에 사람 발이 걸쳐졌어. 그러면 과연 일단 정지를 인정해줄 것이냐?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 어이가 없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 같은 사람이나 자전거나 뭐 어쨌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누가 되든 거기에 걸치기만 하면 자동차 잘못이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단 정지하고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은 오케이라면서, 근데 왜 가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불법으로 잡느냐 이거죠. 그거는 벌금이나 벌점, 즉 단속을 하기가 너무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번에 시작되는 우회전 관련 법률이 꼼꼼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우회전은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끝차선, 이런 끝차선을 주행하기 위해서 우측 차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골목이나 우측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택시, 버스, 이륜차들 같은 경우는, 이륜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하위 차선을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하위 차선 주행하는 것도 우회전 차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붙어지는 차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은 파악하지도 않고, 근데 여기다가 우회전 관련 뭐 일단 정지 이런 걸 걸어버렸어. 그러면 트래픽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트래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 즉 운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상위 차선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아,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우측 차선에 불법 주정차 차량도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사람들은 결국 우측 차선을 이용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위 차선으로 올라가. 그런 트래픽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측 차선은 무지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것도 봐봐요, 지금. 나는 일단 정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당연한 거니까. 일단 정지 하면 되지, 뭐. 근데 일단 정지의 인정은 우측 차량이 10대면 10대 모두 일단 정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냥 우회전하기 위해서 쪼로롱 있는 차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차가 좌우 확인했어.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고 진행해.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문제 없는 상황인 거예요. 쭉 가다가 우회전을 하던 여러 대의 차량 중 한 대가 사람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선 딱 보고서 일단 정지했어. 그러다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쭉쭉쭉쭉 차들이 빠져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 우회전 법이 말하기로는 한 대 가고 일단 정지하고 한 대 보내고, 일단 정지하고 한 대 보내고, 일단 정지하고 한 대 보내고,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좌회전은 그렇게 안 하냐? 봐봐, 지금 좌회전도 신호 받고 그냥 쭉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좌회전 갈 길을 열어주면 쭉쭉쭉쭉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은 우회전도 신호등 만들면 돼. 좌회전하고 똑같이. 근데 왜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일단 정지하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 응, 너 벌금 뭐 때려버리냐고. 우회전 하려는 운전자들한테 뭐 해봐라는 거야? 저한테 왜 그랬어요? 심적인 영향에 도달하라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물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을 우선시하다는 건 좋다 이거야. 약자 보호의 원칙이니까 약자도 보호하자 이거야. 근데 이런 책임을, 그런 의무를 모두 차에게만 부과한다는 거죠. 만약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가 쳤어. 무단횡단한 사람 잘못이냐? 아니면 친 자동차 잘못이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과실 없음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운전자는. 지금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들었다는 거지. 우회전 관련 어떤 잘못을 무조건 차에만 다 부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인천이나 타 지역들은 그나마 서울보다 트래픽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피턴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턴하는 사람은 몇 번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다가 우회전해야 되지, 한 번? 또 우회전해야 되지? 또 우회전해야 돼. 피턴에 우회전 3회를 해야 돼. 그러면 3번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야. 3번의 단속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일단 정지 3번을 하란 소리야? 피턴 되겠냐, 그게? 과연? 원래 있는 법을 강화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억지스럽게 만드냐 이거지. 아니 뭐 이런 거 만들 때 우리 박사님들, 교통 뭐 관련된 박사님들이나, 아 나 화이차선 가고 싶어도 이 차들이 안 도와주네. 나 화이차선 좀 가자. 와 오토바이만 보면 그냥 이겨먹으려고. 아, 어쨌거나 이런 교통 흐름이나 이런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 때 박사님들하고 연구하지 않아요? 하신 박사님들과 뭐 그 잘나신 국회의원님들이 머리 맞대서 만든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지들은 그냥 뒷자리에 앉아만 있으니까 운전 모르지. 야 우회전 저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러고 법안 만들고 그랬겠지. 하여간 답답해. 인식이법도 오류가 너무 많잖아. 그냥 단순하게 법을 한 줄로 만들어 놨냐. 한 줄로.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피해자가 나올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운전자들이 다 떠안을 겁니다. 벌금도 그렇고 벌점도 그렇고. 옛날에 정지선 관련 법 만들 때 기억나죠? 6만원인가? 아무튼 해가지고 정지선 뭐 일제단속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냐고. 사실 원상복귀 됐잖아. 쓸데없는 거라는 뜻이거든. 다 부실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여태까지 떠들면서 우회전 한 번도 안 했는데. 민식이법도 그렇고 그냥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만들어진 법률에 우리가, 내가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운전자라면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벌금 뜯긴 일 없도록 모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디테일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럴 만한 머리가 안 되면 우회전 신호등 달아라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나가고 있는데, 자, 가방 메고 일 나가려고 하니까 허브가 어깨가 그냥 짜게진다 짜게져. 항상 즐겁고 안전한 드라이브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콘텐츠와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새끼다! 일단 정지 했냐 너?